여러분, 놀랬죠? 안녕. 흔들리죠? 이게 지금 책상 제 방인데요. 그리고 핸드폰 거치대가 조금 힘들어요. 힘들어요. 네, 흔들려요. 너무 민망하네요. 이렇게 밤도 아닌데 지금 한창 막 저녁 시간인데 그쵸? 너무 무드가 곧 자야 될것 같은 그런 느낌이라. 안녕하세요, 여러분. 영채예요. 안녕. 너 혹시 너무 많이 흔들려요? 많이 흔들리나요? 저도요. 보고 싶었어요. 흔들려요? 안 흔들려요? 오, 이 녀석 괜찮은데? 세팅을, 여기가 지금 제 방이다 보니까 세팅을 제가 했거든요, 혼자. 그래가지고, 뭐지? 그래가지고, 지금 조금 미숙해요. 그래, 아무튼, 이러면 진짜 흔들리겠다, 그쵸? 많이는 아니고 디스코 팡팡 정도라고 하시면은 어떡해요. 그거 사람 튕겨져 나가는 거잖아요. 움직이면 안 되겠다. 침대여가지고. 야, 여러분. 여러분, 뭐예요? 밥은 먹었어요? 밥은 먹었어요? 괜찮아요? 볼만해요? 다행이다. 밥은 먹었나요? 제육볶음 먹었어요? 제육볶음 맛있죠? 저는 아직 저녁 안 먹었는데, 저녁 뭐 먹으면 좋을까요? 저 사실 지금 뭐 먹고 있었냐면, 이거 먹고 있었어요. 집에 오자마자 손발 깨끗하게 씻고, 세팅하면서 이거 먹고 있었어요. 제가 좋아하는 거예요. 제가 진짜 좋아하는 거다요? 네, 저 지금 숙소예요. 색종이 맞아요. 맛있어. 이게 저게 계속 들어가요. 맛있어. 저도 오랜만에 먹어요. 흔들리지 마. 어떡하지? 너무 흔들려. 이거 좋아하는 사람 있어요? 와, 이거 좋아하는 사람 처음 봐요, 저 말고. 영채, 영채. 밥을 먹어요, 언니. 어? 류진이 뭐 시켰다고요? 어떻게 알았어요? 아니, 사실 여러분들이랑 막, 뭐야? 나 방금 가져왔는데. 같이 원래 노래 들으려고 블루투스 스피커를 갖고 왔는데. 무서웠죠? 미안해요. 이건 옛날에 저 생일 선물로 받았어요. 우리 은수한테. 이거 키면 좀더 밝은가?
근데 그래서 노래 들으려고 갖고 왔었는데 어딨지? 제가 이걸로 한때 그 알라딘 OST를 엄청 많이 들었어요. 너무너무 그때 빠졌어가지고. 오늘 뭔가 오늘 제가 되게 숙소를 일찍 들어왔는데 오랜만에. 그래서 뭐 하면 좋을까 하다가 오랜만에 저의 시간을 좀 보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일단 브이앱을 켰고 그 다음에 뭐 할지는 좀 생각을 해봐야 될것 같아요. 그래요. 노래 틀 생각이었는데 생각해보니까 내 핸드폰이 여기 있잖아. 그걸 몰랐지 뭐야. 어딨니? 저기 있다. 노래를 틀수 있는. 아? 이지 노래 듣고 싶다고요? 이지 노래 좋죠. 이지 노래 아무가 보였지. 이래서 어려워. 이래서 어려운 거야. 노래는 이 친구로는 노래를 어떻게 들어야 하나? 아니 팬분들께서 막그 가끔 막 노래 추천해 주세요 아니면 뭐 좋아하는 노래 한 소절 불러주세요 이렇게 해주시는데 그럴 때마다 분명 요즘 듣고 있는 노래가 많고 좋아하는 노래가 많은데 머릿속이 새하얘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너무 아쉬웠어요. 여러분들께 뭐 노래 추천이든 뭐든 많이 못 해준 것 같아. 요즘 보는 드라마는? 요즘 드라마 안 봐요. 중학교 때몇 부였냐고요? 무슨 말이지? 집중해야 돼. 흔들리지 말라고. 이거를 위치를 좀 바꿔볼까? 지금 라이브인데 굉장히 위험한, 그쵸? 굉장히 위험한 행위인데. 그렇다면 잠시만 조금만 기다려. 미안해요, 미치. 너무 많이 흔들리지 않아? 너무 많이 흔들리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었어. 아, 내가 왜 여기다 뒀는지 알겠다. 아, 이 무드등 선이 짧으네. 잠깐만, 너벽 보고 있을래? 그래. 그래, 잠깐 벽 보고 있자. 그래요, 잠깐 벽 보고 있으세요. 네, 잠깐 벽 보고 있어요. 잠깐 바꾸고 있어. 생각 시간. 그리고 영채. 자리 바꾸는 시간. 왜냐면 여러분이 멀미날 수 있잖아요. 저도 멀미를 많이 해서 그 기분 너무 잘 알거든요. 또나 아무 말 시켰겠다, 그지요? 여러분 미안해요. 생각 안 해도 돼요. 잘못한 거 없어. 내가 잘못했지. 내가 미안하지. 이치가 내 방은 처음이라 긴장이 많이 됐나 보다.
내가 웃지 마요 미치. 아 정말 저런 거 안 보여주려고 했는데. 일단 너 잠깐만. 어느 정도 된 것 같아. 아, 힘들어. 힘들어. 힘들어, 힘들어. 힘들어, 힘들어. 힘들어, 힘들어. 힘들어. 됐다. 이 유리가 깨진 건가? 나만 이게 보여요? 이거? 나만 여기 이거? 뿌연 거 밑에? 나만 보이나? 아까 안 그러지 않았나? 어? 미치도 보여요? 와, 우리는 역시 통해. 뭔데 이거? 뭐지? 뭐 나름 예쁜 것 같기도 하니까. 자 여러분, 아무튼 제가 어디까지 얘기했어요? 까먹었어. 어디까지 얘기했나요 제가? 어디까지 얘기했습니까? 아 여러분, 문에 있는 종이가 뭐 그렇게 궁금해요? 저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저 뭐지? 저거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저거 의미 없는 건데 제가 잊어버리고 안 뗀 것 같아요. 여러분이 그럼 듣고 싶은 노래가 있다면 제가 불러드리도록 하죠. 할아버지의 시계? 저 그거 노래를 아 이거 왜 막 하면서 마시려고 성주 뗐어요 매니저님. 봐봐요. 그 노래를 제가 가사를 안 외우고 도시도레 도레미파미라 렐레도 도도시라시도 이렇게 외웠어요. 도시도레 도레미파미라 렐레도 도도시라시도 도미솔미레도 시도레도시라솔 도미솔미레도 뭐 이런 거 있었는데 음악 수행평가 같은 거 볼 때 제가 부끄러움이 학생 때는 조금 있었는데 그렇게 친구들 앞에서 노래 부르는 게 항상 좀 부끄러웠거든요. 긴장도 많이 하고 왜냐면 그런 게 있었어요. 항상 막 노래 막 괜히 저 차려면 더 집중해서 들을 것 같고 막 이래가지고 Guai dai mare come bello, spida tanto sentimentum, come tosa per la gente. 이런 거 불렀었는데. Mananyan, think of me fondly when we say goodbye.
칭찬해 주셨어요. 어, 여러분들도 불렀었어요? 역시. 이거 부르는 분들 많구나. 어, 여러분들이 지금 막 듣고 싶은 노래를 막 보내주셨는데 제가 가사를 좀 찾아볼게요. 제가 누군가와 그 끝말잇기를 했었나 봐요. 듬으로 시작하는 단어, 뮴으로 시작하는 단어. 신유나 언니는 고양이다 해주세요. 그래서 이겼나 보요? 아마 지지 않았을까요? 아마 제가 져줬겠죠? 시간의 바깥 노래 진짜 좋죠. 공부하게 생겼어요. 시간의 탄생, 시간의 시간의 개념에 관한 논의 해결. 거 내가 생각하면 이게 아닌데. 이 노래 너무 슬픈데. 렌즈 닦아달라고요? 아, 이거 닦았는데 제가 봤을 때는 아니네. 깨진 것 같아. 친가 보다. 뭐야? 렌즈 탓이 없어. 아니었나 봐. 아, 귀여워. 뭐야? 왜 또 생긴 건데? 와, 이거 혹시 과학 잘하시는 분 계신가요, 여기? 저는 제 전문 분야는 아니어가지고. 지금 괜찮죠? 빛 굴절 때문이야. 확실해요? 필름 때문에 그럴 수도 있나? 아, 누가 댓글에 누나 후광인데? 아, 정말. 숙제해야 돼요? 그래요. 아, 재밌다. 댓글. 나와 결혼해 줄래? 나와 평생을 함께 할래? 우리 둘이 알콩달콩 서로 사랑하며 나 닮은 아이 하나. 저 어렸을 때 정말 좋아했는데. 너라고 부를게.
정말이에요, 진짜로. 제가 처음으로 좋아했던 연예인 선배님이셔요. 아빠 차에 그 주황색 CD. 그걸 기억하는 거. 요새 막 프로에서 노래 부르신 걸 봤는데, 아, 역시 너무 잘하시더라고요. 변한 건 없니? 막 이런 거 부르시는데 너무 잘하시더라고요. 퀴즈 게임 해달라고요? 역시 미지는 게임을 좋아하네요. 진짜 게임해요? 게임 원해요? 원해요? 아, 미지가 자꾸 게임을 그러면은 기다려요. 지가 잘 보일 거니까 A면으로 하자. 그럼 양면을 웃을 수도 있으니까 사이면으로 해야겠다. 바보들 투성이야. 나 오자마자 할머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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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혼난다. 나요. 엄청 애기인가 본데 그렇게 댓글해요. 할머니를 도배하는 거 보니까 방금 태어났나 본데. 그럼 혼나. 어른을 공경해야지 말이야. 자, 게임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제가 여기다 땡스트를 썼었나 봐요. 이거 봐요. 대박이죠? 꼭 옛날 공책하다가 이런 게 있다 했지. 아, 미안해요, 미지. 어떤 게임을 해볼까요? 자, 스무고개? 좀 어려울 수 있는데 해도 괜찮아요?
초성 퀴즈로 가자 우리. 아, 좀 어려운 걸 내고 싶은데 문제집을 가져와야 하나? 어려우면 줘. 오케이. 반대지요. 이것도 맞추고 정답도 맞춰야 돼요. 반대. 반대니까 어려운 거죠. 맞아, 정답에 가까워지고 있어요. 다시 써줘야겠다. 반대로 읽을 수 있게. 저희 질문과 답을 같이 맞춰야 하는 건데, 깡님. 이번 앨범 내가 가장 좋아하는 곡은 서프. 예지? 류진? 룸메즈. 정답. 이번 앨범 내가 가장 좋아하는 곡은 빈 러브. 그 다음. 김찬영님. 정답. 믿지. 이것도 정답. 오케이. 서프 서프 아쉬워요. 오케이. 자, 몸풀기였어요. 어려웠나요? 아, 다들 약간 비슷한 시기에 눈치를 채시는구나. 비인 러브도 좋고 서프도 좋아서 둘 분 다 읽어드렸어요. 비인 러브 우리 알고 있잖니 이번 수록곡 너무 좋다고요? 그쵸? 윙크 해달라고 하셔서 하트 만들어주세요. 드디어 내 그림자 노래를 할 수 있는 것인가? 아니네. 아니네, 아니네, 아니네. 싱크가 안 맞아요? 싱크가 안 맞아요? 네. 어? Who are you? 아, 안녕. 잘 맞아요? 그쵸? 깜짝 놀랐어요. 눈부셔 아름다워 이별
꽃놀이는 끝나지 않을 거야. 후 whatever. 여러분 똑똑해. 오늘 이쁜 거. 오늘을 기다렸어. 방금 제가 초대한 거예요. 이런 밤이 오기를. 저 그 어제 챌린지 한 거 봤어요? 틱톡? 봤어요? 유혹에서 실패했어요. 바로 통과될 줄 알았는데 실패해서 저 너무 당황, 너무너무 당황스러웠어요. 오늘을 기다렸어. 이거 길에서 듣고 있으면 저도 모르게 이렇게 박수치게 된다. 저희 공식 계정 가도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아. 그게 무슨 챌린지였지? 표정 감정 표현 챌린지? 그런 거였을 거예요. 그래 가지고 화남, 슬픔, 기쁨, 놀람, 유혹이 있었는데 유혹이 계속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실패했죠. 한 번, 한 번, 한 번, 한 번 단 한 번만 안아줘. 우리 노래 맞추기 할까요? 노래 맞추기? 채령이의 플레이리스트 맞추기. 1초에도 맞출 수 있어요, 믿지? 제가 그러면 정말 좋아하는 곡들로 한번 제 정말 찐 플레이리스트로 한번 해볼게요. 여기까지 틀렸어요? 자, 제 플레이리스트. 오늘은 제 플레이리스트 추천곡이자 퀴즈 시간이. 어떻게 알았어요? 빨리 제목도 맞춰요. 제목 생각 안 나요? 와, 그래도 이게 바로 나온다. 여러분, 가수 이름과 곡 제목을 얘기해 주세요. 나왔다. 타입 CS님, 슈퍼주니어 선배님의 U 정답입니다. 저 요즘 다시 듣고 있는 노래예요. 너무 좋아요. 나 보지 마. 너와의 게임을 아직 시작 안 했어. 사냥 찾아줄 테니. 여러분 들어보세요. 정말 좋은 노래입니다. 그 다음에 제가 요즘 또 빠져있는 곡. 자, 다음 곡. 저 방금 틀었어요. 최신곡을 틀어달라고요? 알았어요. 최신곡도 틀어줄게요.
안 들려요? 송골매 선배님 어쩌다 마주친 그대. 저 그 노래도 진짜 좋아해요. 어쩌다 마주친 그대 모습. 어? 아닌데. 아! 가수는 나왔어요. 가수는 나왔습니다. 어? 이찌미찌님! 포이즌 엄정화 선배님! 정답! 대단하시다! 이거 저 초등학교 때부터 좋아하는 노래예요. 이거 진짜 신나요. 따다 딴딴 따다다다다다다다. 다 처음 듣는다. 그러면 내가 최신 노래 틀어줄게. 헐, 갑자기 이거 들으니까 저도 최신곡 들려드리려고 했는데 들으니까 갑자기 관련 노래가, 제가 좋아하는 노래가 계속 나와요. 어, 쿠마님 2부의 경고 정답이에요. 기필해도 다음 노래 가겠습니다. 요즘 노래로 할게. 요즘 노래. 아, 좋은 노래 많은데 나만 아는 그런 좋은 곡 많은데. 세대가 뭐예요? 여러분들 좋은 노래 소개시켜 드릴게요. 링. 네. 좋아하는 노래 틀어드릴게요. 네 말에 있는 이상형을 그려봐. 그리고 나를 봐. 난 너의 진이야, 꿈이야, 진이야. 드림카를 타요. 드림카를 타고 달려봐. 너의 옆자리에 앉아. 그림 속에 모두 던져 버려도 세상은 나일까. 근데 제가 좋아하는 노래가 있는데. Bab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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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대가 내 안에 너무도 깊게 들어와 볼까 이런 내 수줍은 고백. Bab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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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래 안 가라. 짠짠. 가득히 담아서 제 예쁜 장 속에 떠나고 싶은. 아닐 거야, 웃을 거야. 어떤 상상 때문에 미움은.
맞아요, 류지수님. 소녀시대 베이비 베이비. 무슨 네가 친구. 이 노래 진짜 좋아. 언제부터였는지 몰라 내 맘속에 네가 가득해. 항상 추웠던 내 작은 맘이 이제 그대로 따뜻해졌어요. 요셉 전님, 첫눈에 소시대. 오랜 시간 동안 서로를 찾아 헤맸었나봐. 곁에 있는 줄도 모르고 혼자 외로워했었나봐. 좀 더 가까이 와서 꼭 안아줄래. 내 맘을 전하고파. 어제까지는 잘 몰랐던 눈빛이 하얀 눈처럼 보이는 느껴져. 제가 좋아하는 노래, 이거 제가 진짜 좋아하는 노래. 소원을 말해요. 내가 들어줄게. 매일 밤 혼자 기도만 하지 말고 내 사랑하는 마음 알고 있는 거. 이 노래 아시는 분이 있다니. 타입 CR님, 소녀시대 소원. 노래가 날 사랑하게 되기. 저 이 노래도 알아요. 여러분은 지금 있지 채령이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때는 저 정말 저는 저의 행복이 그 뮤직비디오 보는 거였어요. 뮤직박스 거기에서. 그리고 또 좋아하는 노래 들려드릴게요. 혹시 아니에요. 너무 가면 또 모르는 분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너무 즐겁다. 전 이렇게 들으면 끝도 없어요. 사실 제가 좋아했던 선배님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뭐하지?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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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 제가 좋아하는 마이마이를 한번 틀어볼까 봐요.
근데 제가 제일 좋아하는 노래는 내 설수예요. 이때 너무 예뻤는데. 그런 시기에 그래서 연습생 때 출퇴근하면서 이 노래 정말 많이 들었어요. 겨울쯤이었던 것 같은데. 그리고 또 추천곡 드릴게요. 이건 미세이 선배님의 Stuck이라는 곡이에요. 선배님 사이코 너무 좋아했어요. 저 진짜 진짜 최고 최고 재밌었다 재밌었다. 저 이렇게 좋아하는 노래 틀면 정말 끝도 없어요. 예전에 저 정말 저랑 코드가 딱 맞는 연습생이 한 명 있었거든요. 그분과 진짜 와 몇 시간을 그 연습실에서 너도 이 노래 알아? 이 노래 알아? 하면서 300곡을 했던 기억이 있어서 우리 나중에 또 놀아요. 저만 논 것 같기도 한데 맞아 소울메이트 맞아요. 그쵸. 제가 지금 너무 감성이 너무 새벽 부위 같죠. 지금 아직 한창 활동할 시간인데 제가 괜히 여러분들을 약간 좀 그렇게 만든 건 아닌지 그런 생각도 드네요. 아니죠 믿지? 재밌었어요? 너무 좋았어요? 다행이다. 다행입니다. 다행이에요. 우리 다음에 더 많이 더 재밌게 놀아요. 제가 다음에는 제 휴대폰에 있는 정말 진짜 제 플레이리스트를 들고 올게요.
저녁 안 드신 분들은 얼른 맛있는 저녁 드시고 오늘 하루 마무리도 잘 하시길 바랍니다. 미치 좋아. 네, 여러분들도 오늘 너무 수고했어요. 학원이 이제 끝났는데 비닐로 불러주고 가. 오예 나나나나 오예 남는 시간 killing me killing me 기다림 속에 견뎌내. 오늘 놀라움의 연속이었어. 왜요? 제가 오늘 너무 좀 그거 했죠? 좀 산만했죠? 울지 말아요. 여러분, 저 여러분들이랑 같이 있어서 재밌었어요. 저도 더 오래 놀고 싶은데 여러분들이 이제 식사도 해야 되고 하니까 네. 저도 이거 마저 먹고 오늘 하루 마무리도 잘 하시고 밥 맛있게 드시고 안녕히 주무시고 내일도 좋은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채령이었습니다. 예지리아 류진 채령 유나 있지 믿지 날자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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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벽에 봐. 안녕. 안녕. 아, 그렇게 안 갔으면 좋겠다. 이러면 제가 어떻게 가요? 갈게요. 안녕. 나도 사랑해. 안녕.